안녕하세요, 주식장입니다. 이번 영상 SBI오 볼게요. 오늘 5월 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주가가요, 그래도 약간은 오르는 모양새였습니다만은 사실 폭발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 모멘텀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는 단기적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굳이 말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SBIO가 궁극적으로 혹은 당분간이겠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짐작만 할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일일비하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 SBIO가 적어도 5월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은 또 어떤지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영상 끝까지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15% 정도 수익이 나시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익절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괜히 또 20%, 25%뭐 기대하시면 안 돼요. 15% 정도 수익 나시면 바로 던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 주식비서 주식장 힘내라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해주신 분들께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지금의 평가가,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주가가 적절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비유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바이오와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 SBIO의 주가를 적절한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SBIO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현재 SBIO가 밀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이거를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외에 블루 락이라는 업체죠. 이 업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둘다 진행 상태는 얼추 비슷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 그런데 현재까지 임상 단계에서 S바이오가 블루락보다 우월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보면은 분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기사 검색해 보시면 분화율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세포 치료제거든요. 둘다 하는 게 지금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건데, 바이오 약품이죠. 이 배아줄기세포가 원천의 세포예요. 원천의 세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해가 될 수도 있다 쳐보죠. 세포가. 그런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되려면 해 모양의 세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배아줄기세포가 요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끔 하는 게 얘네들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 기술력이, 그 분화율이 S바이오는 95에서 99%다. 블루락은 몇 프로일까요? 60에서 95%다. 둘 중에 어떤 게더 우수한 거야? S바이오가 아주아주 월등하죠? 심지어 최고값이 최저값이라니까요? 이건 S바이오가 완전히 뭐 그냥 완승한 거라고 볼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루락이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화율에 대한 개념인 것뿐이지 또 치료 효과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로만 보면은 S바이오가 배아줄기 세포를 원하는 치료제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한해서만큼은 훨씬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기업적 가치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블루락을 대형 제약사죠.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이 지분을 100%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했다고 보는 거죠. 얼마에? 1조 3천억 원 정도에. 자, 그렇다면은 이 기술력만으로 놓고 봤을 때 S바이오가 블루락에 못 미칠 만한 게 있나요? 딱히요? 없죠. 그러니까 전제를 해보죠. 치료 효과가 동일하고 상품가, 차후에 나오게 될 상품가도 동일하다면 분화율인 생산력이겠죠? 생산력이 더 우수한 S바이오가 블루락보다 1조 3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같거나 높아야 될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계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 S바이오의 시가총액은요, 4,326억 원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4,326억이다.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소 여기서 1조만큼 올라야 한다, 지금 대로라면.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현재 이제 임상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임상이 예상이 공개가 안 됐는데 요게 언제 나오냐면은 12개월짜리 데이터가 이번 달 5월 24일에 나온답니다. 왜냐면 2023년 5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초 발표되는 게 5월 24일이다. 이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4천억은 아 이거 어렵다 없죠. 더 오를 확률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또 그만큼 오르진 못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또 뭔가 기대감이다. 어쩌면 5월 24일 전까지 기대감이 좀 부풀을 거기 때문에 또 가격 상승이 좀 선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이어서 두 번째로 가죠. 언제 얼마나 올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5월 24일 전. 두 번째, 5월 24일 후. 여기서 좀 세분할게요. 5월 24일 후인데 결과가 좋을 때랑 결과가 나쁠 때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일단 5월 24일 전 같은 경우는요,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상승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HLB가 5월 16일에 이벤트가 있죠. FDA 승인 여부가 결정난 날이에요. 우리 리보세라닙이 가남 신약이죠. 이거가 재료가 소멸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LB 주가가 5월 16일 이후로 완전히 바로 꺾이거나 혹은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뭐 약간 주춤주춤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었던 바이오 섹터 투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S바이오로 무조건 간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나뉘어지겠지만 S바이오에 이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5월 16일과 5월 24일 사이를 여러분 S바이오를 상당히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요거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5월 24일 이후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상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은 아까 블루락이 1조 3천억 원이었잖아요. 그거에 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대략 3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임상 결과가 너무너무 좋다면은. 반면 임상 결과가 낫굿이라면은 약간 올랐다가 이제 기대감이 약간 빠지면서 주춤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요거 조금 우려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금부터 5월 16일 이때까지 SBIO의 주가를 좀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매수하는 것도 뭐 여러분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가격이 이제 혼조세일 때 혹은 횡보세일 때 미리 사는 거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샀다가 물리잖아요. 그 기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약간 좀 반등이 있더라도 후반부에 사는 게 여러분의 어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죠. S라고 3월 5일날 문의 주신 분이에요. 3월 5일이면 대략 이때거든요. 제가 바로 그때 매수하시라고 안내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4월 5일 이때 안내 드렸습니다. 약간 뛰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보여줄 때 제가 매수하시라고 안내 드린 거예요. 시초가 그때 14,000원이었어요. 이때 사라고 하셨어요. 만 원에 사나 14,000원에 사나 여러분들 만 원에 사가지고 한달 갖고 있을 바에 그 돈으로 그 상에 다른 걸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귀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4,000원에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이때 거래 정지가 이제 해제된 다음 날, 가격이 분명히 저는 이제 변동폭이 커질 거라 생각을 해서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분할 매도. 왜냐면 아직 S바이오는 저평가된 주식이니까 보유하고 여유 있게 지켜보시라. 하지만 수익은 좀 내두셔라. 이렇게 해서 45,000원에 매도하시라고 안내 드린 겁니다. 14,000원을 45,000원으로. 꽤 괜찮은 수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안내를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할 기회만 보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안내를, 실시간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892-9671번으로 문자 주세요. 여기 제가 S바이오 메딕스 스터디 운영합니다. S라고만 보내주세요. S. S. 혹은 뭐 바이오라고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바이오라고 보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바이오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제약바이오 섹터들 정보 다 제가 안내 드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바이오라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010-4892-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관련된 긴급 소식이랑 매매 타점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돌아올 기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5월 S바이오 저점 매집 기회, 그리고 고점 엑시트 혹은 부분 엑시트, 그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보시고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2024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미국이요.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이게 약간 현재 아리송한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언제 인하가 개시되느냐 뭐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곧 인하하는 기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증시에서 가장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를 때, 올라서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막바지일 때, 요럴 때 봐야 하는 업종이랑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 주실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뭐가 있나요? 뭐 HLB나 랭캠, 이미 화제의 종목들은 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아직 세력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언론의 관심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곧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스타가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요, 메이저 증권사 이사님들과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셀렉을 해둔 게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매집을 하면은 이미 좀 저점 매집 타이밍은 살짝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뭐 후반기나 아니면은 25년쯤이면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제가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늘 말씀을 드리고 앞에 영상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고를 때 특히 중장기 종목 고를 때 기준이 그렇거든요. 첫 번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이를 국산화할 수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나 또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는 프로젝트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분야 다양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헬스케어,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등 여러분이 좀 다채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거를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종목들 중에는요,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올라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니까 이게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장기 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유하신 금액에 따라서 바로 1억이 될수 있다 아니다 뭐 요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드가 금액이 이제 돼야 1,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게 조금 더 빨리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액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랑 이 24년 하반기 방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100에서 한300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1차 목표 잡는 거죠. 뭐 1,000이든 뭐 3,000이든 수익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또 인하기, 금리 인하기에 중반이 되면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진다니까요. 요때 제가 또 새로운 방을 팔 겁니다. 요때 어느 정도 확보하신 수익을 토대로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세요.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왜?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상관없어요. 구경하세요. 아,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또 가치가 증명이 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익이 또 실현되는 주변 분들 반응을 보면서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인은 200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고, 왜냐면은 저도 안내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건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010-4892-9671번으로요.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010-4892-9671 하나번. 제가 답장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스팸 처리되거나 문자가 몰려올 때. 문자가 몰려올 때인데 주로 어떨 때냐면은 식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앞둔 시간, 요럴 때 조금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1억이라고 한번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될 만한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라는 걸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스윙 종목들 위주로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는 방인데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중에는 최근에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량도 늘어서 아, 이거는 지금 시초가에 매수해 두면은 곧바로 15% 정도 수익 낼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을 하나씩 제가 원픽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거든요.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업체는 요즘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HBM 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HBM 메모리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요. 전력 효율도 높고요. 전력 효율도 높고, 그리고 성능도 우수해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모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HBM 메모리가요, 공정이 좀 어려워요. 같은 사이즈인데 더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으로 좀 비유해보자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아파트를 짓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그쵸. 이게 더 어렵죠. HBM 메모리가 이 아파트 건설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메모리가 층, 단층 주택의 느낌이라면은 HBM은 고층에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이 까다롭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 어려운가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은 로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로스류를 줄여주는 것, 이 로스율을 낮춰주는 게이 업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로스가 떨어져야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수율도 높아져서 공정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해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핵심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랑 기업 투자 제한이 최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에는 호재라고 볼수 있죠.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에 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도 점차 많이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10% 프로젝트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0에서 15%에 매도하시라. 이게 3월 28일의 일이었는데 3월 28일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대략 이쯤입니다. 3월 28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3,500원에 매도를 할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또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긴박해요. 유효기간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바로 드리면요. 바로 매수 거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하셜야 돼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게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 수익 가능한 단타 스윙 종목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아, 정말 주실장이 잘 알려주고 있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네 판단되시면, 한세 번째, 네 번째 문자 드리는, 정보 드리는 것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매일 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좀 즐겁게 투자하자는 마음도 큰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내는 거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892-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히든이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저 주실장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꼭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